결국 지금 우리 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몰아내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몰아낼 건가? 많은 분들이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탄핵 투표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퇴진 국민투표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 많은 유튜버들도 윤석열 탄핵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 천만 명 이상이 탄핵 국민투표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 국회에서도 탄핵 투표가 즉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제일 손쉬운 방법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무도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지 말고 참여하자. 참지 말고 참여하자. 참지 말고 참여하자.